네, 이번 시간엔 37페이지 UGC 동영상 활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UGC 사이트에는 어떤 종류 사이트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UGC 사이트는 수백 개가 이를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많은 사이트들이 있겠죠. 그 중에 다운팟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도 있고, 또 판도라 TV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사이트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넷으로 오셔서요. 자, 여기에다가 자, 다음 팟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여기 이제 검색된 내용 중에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다음 TV 팟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항목에서 자, 여기 다음 팟으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 이제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의 용량은 한 100메가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서 제공하는 팟 인코더를 이용하면은 500메가바이트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음 팟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좀 유료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팟의 동영상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았고, 그다음 판도라 TV. 자, 판도라 자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판도라 TV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기도 이제 뭐 예능, 뭐 애니, 스포츠, 음악, 뭐 유머,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들어오시면 자 동영상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영상들이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이제 그 판도라 TV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국내 최대 규모의 UGC 사이트이다. HD 영상 제공으로 타 사이트보다 선명한 영상을 볼수 있다. 사용자가 고해상도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UGC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UGC 사이트 중에는 이제 우리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유튜브 이렇게 치시면은 자 여기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바로 가기에 자 유튜브.com이라고 하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 이쪽에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UGC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찾기가 하기 때문에 국외 정보를 찾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의 정보를 찾기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거니까요.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 그 동영상뿐만 아니라 해외에 동영상까지도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올려놨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동영상 관리자 들어가면 제가 강의하는 그 동영상들도 여기 유튜브 영상에 자 이렇게 올려놓고 많이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유튜브 사이트.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을 우리가 주소를 좀 알아가지고 다운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UCC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PLV 또 MP4 동영상을 저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닫아주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요. UCC 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카페로 좀 오시고요. 여기에서 관련 자료실 들어오시면, 자, UCC 바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해봤던 내용이고, 버전이 조금 높아서,
교재에 보여지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보여서요. 제가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UCC바다 1.4.1.2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자,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조금 크게 글씨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빨갛게 좀 되어 있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자, 눌러주세요. 뜨셨으면은 자, 실행을 눌러주시고 또 실행 누르고요. 자, 이렇게 그 다바다 창이 또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떴지요. 이제 다바다 창이 떴으면 자, 이제는 다바다 임시 인터넷 파일 검색 창이 뜨게 되면은요, 요거는 삭제를 해서 자, 닫아주시고 닫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요거를 누르면 뜨게 돼요. 임시 폴더, 임시 인터넷 폴더에서 찾기. 요거 누르면 뜨게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을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팟으로 좀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한 가지 좀 해볼까요? 자, 어떤 걸 볼까요? 자, 여기 성룡이 이번에 나왔던 그 런닝맨 자, 프로그램도 있네요.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거를 자, 요거 누르기 전에 자, 우리가 먼저 그 다바다에서 설정사항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환경 설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PV로 다운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 PV 영상을 AVI로 변환해서 다운받을 거냐, 여기 AVI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프리셋은 뭐 사용 재정이 이걸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이리버라인 것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그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자, 아이폰에다가 넣을 때또 사용하는 것으로도 할수 있고 아이리버는 뭐죠? 아이리버 자, 이렇게 그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뜨게 되면 실행 누르시고, 실행 누르고, 자,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자, 창을 맞춰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임시 인터넷 파일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삭제해 주시면 되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건요. 우리가 저장 폴더. 자, 우리가 앞으로, 검색한 영상을 저장할 저장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그 땡땡땡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어디에다가 그 동영상을 저장할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또 보도록 할까요? 이제, 내 문서에 내 비디오, 뭐 이런 쪽에다가 경로를 잡아주셔도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저장 폴더는 내 문서에 내 비디오로 저장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환경 설정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AVI, 저장, PV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변환 작업해서 AVI로, 저장하겠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파워 디렉터에서 우리가,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 자, 여기에 해상도를 조금 크게 하겠다. 그러면 640, 480.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기본 사이즈로 하겠다. 그러면 480. 난 조금 작게 할 거야. 그러면 더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기본 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동영상을 검색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니까 유튜브도 있고, 다음팟, M군, 뭐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음팟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팟 사이트에서요. 자, 우리, 자, 어느 걸좀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런닝맨. 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자, 성룡이 나와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자, 닫아주고요.
자꾸 뜨죠? 이제 불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어놓으세요. 이렇게 밀어놓으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 영상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자, 이게 주소가 벌써 위쪽에 PV 주소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영상이 들어온 걸볼 수가 있지요. 자, 임시 인터넷 파일 검색에서 이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닫기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정지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얘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얘를 다운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을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추가를 눌러주고. 자, 이렇게 좀 빨리 안 받아지는 영상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긴 한데, 자, 요걸 한번 재생을 시켜볼까요? 하나만. 자, 여기 지금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네, 영상은 그렇게 좀 깨끗한 영상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맨 마지막 것이 조금 영상이 잘 들어왔네요. 삭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 저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저장을 누르면 여기 그 인터넷 여기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 안에 지금 이 영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장을 눌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복사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요 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셔서 자, 복사하시고 자, 닫아주고요. 닫기 누르고 지금 마이 비디오에 지금 다운 받겠다고 지금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죠? 폴더 열기 누르셔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가져와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영상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 좀다 내려주시고 자, 내문서로 오셔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인가요? 내 비디오로 아까 지정을 했죠? 내 비디오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 저장된 파일이 있습니다. MP4로 들어왔네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나요? 자, 원래 이제 여기서 자, 어디 갔나? 자, 볼게요. UCC 받아. 자, 여기에서 영상을 자, 환경 설정, 자, AVI로 들어와야 되고, 자, 눌러주고, 자, 얘를 누르고 저장하게 되면, 자, 이렇게 그 임시 파일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자, 여기 그 UCC 받아라고 하는 곳에, 자, 저장된 파일이 지금 하나 들어왔네요. 자, 보니까, 다시 볼게요. 자, 요거 다시 경로를, 내가 원하는 경로, 내 비디오로, 자, 맞춰주시고, 자, 이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고, 자, 이 파일을 내가 저장하겠다 눌러주면, 자, 이쪽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다시 어디로도 들어오냐면, 내가 지정한 내 비디오라고 하는 경로로, 자, UCC가 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받아졌죠?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AVI는 곰플레이어로 실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곰플레이어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파일이 떴네요. 그죠? 자, UCC 바다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서 해보세요. 얘가 지금 자꾸 뜨죠. 이제 제가 찾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찾은 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재생을 시켜보세요. 화질이 괜찮은지. 자, 재생을 시켜주시면 화질이 별로죠. 자, 이거 닫아주시고 좀 화질이 좀 깨끗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좀 찾으셔가지고 일단 저장을 눌러주면 인터넷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경로에도 저장된 파일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온 파일을 더블클릭하셔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자, 영상을 자,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얘기가 자, 그 얘기가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